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팔이랑 몸통을 연결하는 거를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몸통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때 준비했던 철사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 몸통에서 어깨 부분이 되는 위치를 이렇게 지정을 어느 정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깨가 조금 내려가 있는 걸 원하시면 좀더 밑에 달아도 될 것이고요. 그거는 본인이 좀 생각하는 그런데 어깨는 약간 차이 밑에 달고 위에 달고 해도 예쁘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한이 정도 지점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손을 한번 넣어 볼게요. 약간 이렇게 조금 내려온 어깨가 되네요. 그쵸? 조금 내려온 어깨. 자, 이 정도 위치로 하시고 한단 정도 위로 올라가면 어깨가 조금 올라가기는 할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전에처럼 똑같이 여기 밑에 부분을 구부려 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야지 찔리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구부려 주셔서 손이 들어가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이쪽을 한번 꼽아서 길이를 끝까지 들어갔다 싶으면 길이가 한이 정도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쪽 반대편도 이게 구부릴 거니까 마찬가지로 한이 정도 구부리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부려서 손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되셨죠? 여기 된 상태에서 여기다 팔 부분에 이렇게 꼬리실이 있으실 건데요. 꼬리실에 돗바늘을 걸어서 여기를 팔을 살짝 이렇게 들어서 이제 연결하시면 훨씬 쉬우실 거니까 이렇게 팔을 들어서 여기 구멍들 있잖아요. 구멍들로 조금 깔끔하게 하셔야 되니까 구멍을 잘 연결하셔가지고 이렇게 연결하시고요. 뒤쪽으로 봤을 때 약간 요런 형태로 연결하시면 조금 깔끔하게 연결되세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밑에도 구멍 찾으셔서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잡아 가시면서 조금 깔끔하게 연결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구멍을 잘 찾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앞부분이 더 깔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 팔을 연결하시면은 이렇게 팔이 깔끔하게 연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머리를 아직까지 다 떠오지는 않았는데
요거를 코스에 맞춰서 계속 늘리시면서 48코까지 되는 상태까지 저번 시간에 만들으라고 했는데, 48코에서 똑같은 동일한 코를 좀 더 뜨실 거예요. 얼굴이 조금 제 인형에 비해서 조금 더 길게 뜨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단수를 몇 번 더 뜨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제가 머리를 어느 정도 떠서 그 다음 시간에는 코스를 줄이는 거 그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